그런 거. 펜팔로 만난 은영 씨 부부가 1년 반 동안 주고받은 편지. 답장. 두 사람의 연애는 동생들에겐 뜨거운 화제. 시청률 최고의 드라마 같았다. 옛날에 이러고 다 봤어. 아, 편지 오면은 우리 아버지서부터 우리들이 그 뭐 한다고 그냥 쩡쩡 돌려 앉아갖고 요러고 오빠 오기 전에 미리 받으면은 살짝 뜯어가지고 읽고 아버지가 야야 그거 저 편하게 잘 붙여라 그러놓으면 야 큰애야 저 너 편지 왔다 그러고 우리들은 읽듯 다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오빠는 두 번째를 읽었지. 가슴 떨리던 첫사랑의 연가. 나 난영을 모르며 기영씨 그동안 계속도는 바쁜 일가에 얼마나 고달프신지요. 오늘 저녁 달은 유나이도 밝군요. 그 달 참 문틈 사이로 비쳐드는 빛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. 저 달을 바라보세요. 천하를 밝혀주는 그 광명한 빛, 이 흐를 우려해주는 것 같군요. 기영씨, 이 흐는 저 달을 바라보며 지금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?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영씨를 그리워하며, 아이고 참네, 항상 그리워하며 저 달과 같이 밝게 살겠노라고 생각하지요. 참 야, 언니가 명필이네. 있으면서 명필이야. 이 눈에 덮인 이 밤도 벌써 자정이 넘은 것 같군요. 네.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깊어질 우정이 네. 있기를 축원하면서 회답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. 모시면 새 아침 이기영 드림 노래 사랑하고 있어요 남진. 아 노래도 하나 보내줬네. 가사 말이 오빠 마음을 네. 마음을 마음을 전달했다는 거지. 사랑하고 있어요 때늦은 후회지만 이련만은 돌아와 주세요. 사춘도로 이렇게 전 편지 오면은 누나 저기 소원서 저기 편지 왔어 얼른 읽어봐 하고 지들이 다 뜯어서 읽어보고선 나중에 나 알켜줬다 이게. 아버지 그 하고 어머니한테 그 편지를 쓴 편지야 이게 보니까. 아 엄마 아버지한테? 응. 세상. 아버님 어머니 그간도 안녕하신지요.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건 좀부터 하신지요.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.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림해야 될지 매우 걱정이 되시겠지요. 참 애썼어 언니. 애썼어. 저렇게 꽃 같은 생각으로 시집 와갖고 그 가난한 집에서 어? 시동생 잊어버죠. 맞아. 시동생 시도 데리고 자. 그럼. 시린 세월이 힘겨워 스스로를 지워갔을까. 진짜 고운 사람이야. 언니 지금 편지 쓰라고 뭐 오빠한테 뭐라고 쓸 것 같아? 그건 좀 물어보자. 어? 묻어. 아니, 그래도 언니가 쓰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, 마음을. 편지 하나 써봐.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. 아마 그동안에 그냥 희노애락이 그래도 더듬어 보면 그게 확 나올 것 같아, 그치? 그럼 언니 마음이 후련할까? 응? 어? 어떻게 되는 거야? 앞으로는 오빠가 그 빚을 다 갚아야 돼 언니한테. 갚아야지. 갚아주고 이제 뭐든지 잘해줘. 잘하고 잘할 거야. 뭐 다른 거 있나? 아니 그동안에는 외출할 때 나 갔다 오마 하고 일들 시키고 밥 차려 좀 먹고 와우 그냥 알콩달콩 살면 돼. 아니 눈치 볼 것도 없어 참말로. 아이고 고마워 당신. 뭐가 고마워? 세상에 이런 편지가 지금 여기 얼마나 아름다워.
함께 주고받을 정다운 사연. 시간이 흘러도 모든 것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그 시절의 편지가 위로해 준다. 고향은 마음 생각에